수영 선수 박태환이 맘마미안에 출격한다. 12월 14일 방송되는 MBC 에브리온 맘마미안에는 마린보이 박태환이 어머니와 함께 출연해 손맛 찾기에 나선다. 박태환의 숨겨진 이야기부터 카리스마 넘치는 어머니의 입담과 요리까지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박태환 모자의 특별한 하루가 그려진다. 최근 녹화에서 본격 대결 시작 전 박태환은 어머니의 밥을 먹어본 지 한 달은 넘었다라고 밝혔다. 추억에 잠긴 박태환 모습을 포착한 MC 이수근은 엄마 밥이 맛있냐 여자친구 밥이 더 맛있냐라고 낚시 질문을 던졌다. 박태환은 말려들지 않고 여자친구 밥을 먹은 지도 조금 됐다라며 이수근 날카로운 질문을 피해가 MC 군단을 당황하게 했다. 입담 넘치는 모습도 잠시 박태환은 어머니의 손맛 차기를 앞두고 긴장감을 숨기지 못했다. 그는 올림픽 결승전보다도 더 떨린다라고 하소연했다. 올림픽에서도 떨지 않았던 강심장 박태환을 긴장하게 만든 손맛 대결의 현장과 그 결과는 어땠을지 궁금증이 증폭된다. 마린보이 박태환 모자의 긴장감 가득한 손맛 대결 현장은 12월 14일 오후 8시 30분 MBC 에브리온 맘마미안에서 자세히 공개된다. 이소윤 에디터 콜론 소윤 리의 터프 포스트 케야